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봉근 전 비서관이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생산한 국정원 간부를 인사 조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안전 비서관을 비롯한 문고리 3인방이 국정원 내의 은밀한 내부 정보를 비선으로 보고받은 결과였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16년 동안 보좌하면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3인방의 막강했던 위세는 국가정보원에까지 영향을 뻗쳤습니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작성한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의 초안 성격인 시중 여론에는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비서관이 국정원 고국장을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말해 날려버리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 전 국장이 안 전 비서관에게 불리한 내용의 보고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려 안 전 비서관이 고생을 했던 게 배경이었습니다. 고 전 국장은 국정원 정보 분석국장으로 일하며 3인방의 비위 행위 등을 수집했던 인물입니다. 실제로 고 전 국장은 2014년 8월 총무국장으로 밀려났다가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당시 국정원 내 비선 인사로부터 3인방의 동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있다는 정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직 사정당국 관계자는 국정원 내에 3인방의 라인이 존재했다며 고 전 국장이 3인방의 비위 행위를 쫓다가 인사 보복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고 전 국장은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이라며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우입니다.